그때 락커. 봤던 저희가 봤던 락커룸. 저 뒤에 미니폼 좀 봐. 맞아, 그러네. 아니 그대로 가야지. 어? 앞으로 가요. 여보, 얼굴 작으니까 조금 더 앞으로 가요. 네? 앞으로 가야지. 어? 어, 앞으로 갈게요. 얼굴 작아서. 됐어, 됐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어, 그동안 진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이야기를 하자면 진짜 긴데, 사실 처음에 훈련지에 갔을 때 제가 종아리 근육이 조금 찢어졌어요. 이제 메디컬 팀하고 같이 잘 협력해서 치료받고 하면서 빨리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 당했던 부상이 결국에는 조금의 영향이 있었죠. 네. 첛 번째로는 먼저 이기지 못한 거에 대해서 화가 좀 났었고요. 제가 울었던 이유 중에 중요했던 거는 경기를 치고 제가 경기를 나가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와 있는데 사실 좀 창피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나가지 못하다 보니까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집 말고 다른 곳에 살고 있습니다. 쫓아냈자.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둘째가 태어나서. 축하드립니다.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 그럼 아들 하나 딸 하나구나. 아, 딱이네. 아유. 새벽에 잠을 안 자고 많이 울면 좀 잠자는 데 있어서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쫓아냈자. 미안한 마음이 더 커요, 현재로서. 사실은 집에서 자고 싶어요. 다 녹색. 네. 팀 컬러가. 어. 근데 진짜 호텔 같이 생겼다, 숙소가. 야. 아, 복근이 아주 선명하네요. 아. 뭐죠? 이거는 저기 닭가슴살. 이거 누가 사주는 거예요? 뭐 구단에서 준비해 주는 거예요? 아내가 전화를 해요. 어? 여보. 하이. 잘 잤어요? 응. 밥은요? 밥은 아직 안 먹었어요. 이거 약이랑 다 먹었어요? 약 다 먹었어요. 유산균 먹었어요? 응. 다 먹었어요. 수소 먹었어요? 다 먹었어요. 밥은요? 지금 샐러드 먹고 있어. 그거 샐러드랑 주스랑 해서 같이 먹어요? 아, 맞다. 나 어제 수달 봤다. 수달? 수달. 아니, 수달 있어, 거기. 아니지. 아니, 수달. 수달 있어, 저수지가 그래. 있더라고. 저수지에 수달 봤다니까, 어제 저녁에. 아, 여보, 근데 사과도 아니, 있는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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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달 봤다니까. 왜, 반응이 왜 그래? 돌멩이 하나 던지면 물 이렇게 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눈동자가 뭐가 빨간 색깔로 된 게 수영하면서 헤엄쳐서 이제 밖으로 나오길래 뭐야 하고 봤는데 수달이었어요. 진짜로. 진짜 봤는데. 깜깜하네. 아, 나와 있었네. 어이, 시즌 전에 이제 근력 측정 한번 하고. 네. 8, 9. 열. 아, 형. 어?
나 수다를 봤다. 어? 수다를 봤다고? 어. 갑자기? 아니 내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나? 수다? 여기 조수지 있다니까. 수다리 없는데 여기는? 연습을 가볍게 하면 돼. 어. 오케이. 너무 아, 힘들어. 힘들면 안 되는데. 자, 다섯 개. 오! 다섯 개요? 다섯 개 찹니다, 다섯 개. 이거 그때 했던 거잖아. 아, 그러네. 어우. 와, 저 표정 일그러지는 거 봐. 와, 부장님! 자, 다섯 개. 다섯 개요? 다섯 개 찹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차고. 네, 세 개. 아, 세 개 안 돼. 그 반대 다리 넣어. 어, 밑으로 넣어. 자, 방식은 똑같고, 처음에 다섯 개고, 그리고 각도를 끝에서 끝까지 충분히 차줘야 돼. 아. 자, 준비, 테스트야. 레디, 고! 쭉 차고! 당기고, 끝까지, 끝까지! 오! 와! 어떡해! 차고! 당기고! 한 번 더! 차고! 와, 얼굴 찝혀지는 거 봐. 당기고! 오케이, 아, 열심히 하네. 자, 이거는 이제 와, 최대 근력. 아, 절대. 아, 좋아 보인다. 아하. 와, 김지수 438 압도적인데? 야, 지금도 대단하다. 여전히 1위야. 최고다. 야, 얘 니게 체중 대비 파워가 많이 나올 것 같아. 누가 더 잘 뛰나? 우와. 우와. 우와, 점프력 봐봐. 와. 근력이 있네. 제야 봐봐, 또 대봐. 어. 우리 여기도 한번 올라가 볼까? 어디? 이거. 아,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어? 여기 꼭대기. 응. 꼭대기까지 갈 수 있어? 우와. 우와. 와. 제이야 이제 내려와. 야, 다르다, 다르다. 저게 된다고? 우와. 어휴, 야, 저렇게 꼭대기까지? 김진수 끌고 안에서 네, 바람진 통을 굴리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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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어, 애가 활동적이네. 우와. 한번 대박이. 오, 이거 외발로. 야. 야, 코어 근육이 있나 봐, 어린애가. 12바퀴. 네. 야. 야. 만들까? 심심해. 심심해? 엄마랑 놀자. 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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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내 혼자 하잖아. 알았어, 엄마 도와줄게. 주말에 가면 아빠랑 오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이제 지나가는 아빠들이 이제 뭐 목마를 태워주거나 이러면 한없이 쳐다보고 있어요. 아빠랑 있는 친구들을 이제 보는 그 제이의 시선을 볼 때마다 이제 제가 조금 마음이 안쓰럽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죠. 친정 어머니 도와주세요. 이제 친정 엄마가 제일 많이 도와주시죠. 우리 자동차도 타고 놀아야지. 응, 엄마랑. 그래, 좋아. 오, 눌러. 자, 이제 내려가봐. 아유, 저거 다. 야, 저거 무한반복이야. 야, 저게 하이라이트네. 제이야. 제이 엄마. 여기서 조금만 쉬고 있을게. 제이 조금만 놀고 있어. 알겠지? 나 누구랑 놀아? 아, 제이 우리 친구랑 같이 조금만 놀고 있어. 엄마 조금만 쉬고 있을게. 쉬고. 힘을 내라. 힘을 내. 그때 이제 남편이 중요한 경기를 좀 앞두고 있었어서 이제 혼자 가서 잘 났어요.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려고 노력은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결국 못 갔어요. 아, 아 조리원은 네, 혼자 들어갔고요. 이제 조리원 중간에 태어난 지 이제 열흘째 되는 날 하루 잠깐 왔다가 저는 네, 조리원에서 혼자 퇴소해서 미안해. 네.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혼자 왜 그래? 어, 다 같이 가나 본데요? 사람들 많이 오고 있지? 30분 걸리네? 오늘 주말이잖아. 오늘? 1,000명 오지 않을 거야. 1,000명 더 올려나? 1,000명? 뭐 1,300에서 1,500 뭐 얘기하긴 했었는데. 승리를 위해
엄청 오셨다. 뭐야? 오! 어? 뭐야? 뭐? 네, 여보세요. 네, 영호 여기 앞으로 와줄래? 아하. 아, 네. 네. 어, 왔어, 애기라. 아, 아빠 보러 왔어. 아, 누가 있나? 우리 제이 누가 있나? 제이 누가? 어머, 어디다 왔어? 언니 여기 왜 왔어? 언니 여기 왜 왔어? 몰라. 제이야, 제이 뭐 하러 왔어? 아빠 보러 왔어. 아빠 응원하러 왔지.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링크 삼촌이네. 네, 삼촌 안녕하세요. 이게 아무리 똥꼬야. 아빠, 이따가 위에서 만나. 아빠가 손 흔들면은 제이가 손 잘 흔들어줘야 돼. 아빠 할지. 아빠 한테 보고 할 테니까 제이도 그거 딱 해야 돼. 아. 자, 이제 내려와서 엄마 손 잡고 딱 올라가 있어. 아빠, 빠빠, 아, 이따 만나요. 안녕, 아빠 잡으러 간다. 우리 아빠 응원하자. 우리 아빠 나오면 박수 많이 치자. 창단 30주년 전북현대 모터신 녹색 전사를 소개합니다. 어? 지치지 않는 심장. 수비 실수 해피 실수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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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진수입니다. 뭐 앞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여주시는 이 모습처럼 뜨겁게 응원해 주시면 저희 선수들이 더 힘을 얻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보는 모습이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좀 멋있다 이런. 가자. 오. 아 진짜 멋있다. 점프. 점프. 야. 내 아빠 훈련하는 거 보니까. 감동이야. 김진수 화이팅! 크게 웃어. 김진수 화이팅! 와, 그래도 커. 아이고. 김진수 화이팅! 김진수 화이팅! 사랑해, 동포야! 듣고 이제 알았어. 아, 흔들어 줘야지. 어. 아빠, 아빠 집에 빨리 와, 사랑해. 집에 빨리 와. 집에 빨리 와, 사랑해. 또 대리손 또 너 요리하시나 보다. 아, 귀엽네. 아, 그 문어까지해서 아주 뭐. 와, 진짜 힘세다. 오, 와. 낙지 지느러다. 어머 어머.
또 지금 놀래키려고 지금 사교사고 왔어요 지금 사교사고. 뭔가 맞는데. 뭔가 맞는데. 에이 에이 딸 밥 먹었어? 여보 왔어요. 아빠. 아빠 엄마 가라 이렇게 손도 닦아야 돼. 집에 들어오면 손. 저게 며칠 만에 돌아오신 거예요?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나 진짜 이번엔 안 봐준다. 어? 뭐야? 나 진짜 안 봐준다고. 어? 말 안 듣지? 아니 안 봐. 아빠 손에 부딪힐 뻔했지? 아 부딪혔어. 난 안 부딪혔지. 어, 저 비행기 창문에 왕인데. 왕? 아 방해하기 없어 정정당당하게. 아 먹물 누가 썼어? 내가. 어 너 6등이야? 응. 왜? 네? 뭐야 그 미소? 이겼다! 진짜? 해피브 예. 자, 저 준 거예요? 아니면 진 거예요? 나도 궁금하던데 약간. 제이도 사기 진작을 위해 내가 저 준 거예요. 김갈비 튀김. 어이 맛있겠네. 아유. 저걸 누가 넣었냐 이거. 진짜 맛있겠다. 문어는 무슨? 오. 와. 아 이거는 뭐야. 아.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금메달 줘 아빠. 금메달 몇 개? 만 개. 만 개? 만 개. 근데 이게 맛있다 이거. 맛있어요 이거? 응 맛있지. 엄마가 맛있는 거 잘 먹을 수 있지. 어머. 와, 아 그래도 잘 드시네. 잘하자. 조심. 이거 살아있는 거 산낙지 바로. 가리비야. 와, 맛있다. 갈비찜도 먹어봐요.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응. 어머. 낙지 좀 늦게 먹어야지. 근데 내가 했는데 진짜 맛있다. 맛있지? 고마워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 고마워요, 누나. 고마워, 누나. 고맙다. 아빠 경기장 오니까 어땠어? 좋았죠. 경기장에 제이 응원하러 오니까 아빠 힘나더라? 힘나더라? 제이야, 제이는 아빠 말고 제일 좋아하는 축구 삼촌은 누구야? 흥민이 삼촌. 아, 흥민이 삼촌 좋아해? 흥민이는 왜 흥민이 삼촌이 제일 좋아? 너무 잘생겼어. 아, 그러면. 아빠가 잘생겼어. 흥민이 삼촌이 잘생겼어? 흥민이 삼촌. 어머. 어떡해. 진짜로? 그럼 아빠는? 빨리 뭐 못생겼어. 아이고. 아빠 그만해. 못생겼어. 우리 아빠는 못생겼어, 제이야? 응. 아, 진짜로? 그 정도로 그래. 못생겼어? 응. 어머.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급하게 어머 선물만 먹고. 아유. 아시안컵 보러 나 카타르 갔다 왔잖아요. 응. 뭔가 여보가 확실히 이제 고참 선수가 되다 보니까 그라운드 밖에서도 너무 바빠 보이는 거야. 여러 가지로 많이 배웠어 이번에도. 물론 당연히 뛰고 싶었고 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이가 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회는 줄어드는 게 사실이고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야 되며 이제 뛰지 않는 선수들을 어떻게 이끌고 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배웠지. 근데 이번에 이제 준이를 임신했을 때 그 작년 해가 제일 많이 이제 기억에 남는 게 둘째다 보니까 이제 빨리 알아차린 거지. 서프라이즈로 나는 찾아가서 이제 둘째가 생긴 거를 얘기를 해주려고 했어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때 기차를 타고 울산으로 이제 대표팀 경기를 보러 갔던 건데 그때 이제 여보가 허리를 그때 다쳤지. 어! 아이고. 그리고 나서 6개월 때 준이 임신하고 6개월 때 얼굴 대전 월드컵 경기장이었어. 그때도. 이제 대표팀 경기를 뛰고 있을 때 크게 안 다친 줄 알았어. 나도 크게 안 다친 줄 알았어. 재성이가 좀 말랐잖아. 많이 말랐지. 근데
재성 있는 점프를 하고 재성이 골반뼈에 내 얼굴을 부딪힌 거야. 어떡해. 뭐 간이 침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간이 침대에서 와이프가 임신한 지 지금 6개월 차인데 거기에 누워서 잠 자고 거기 밥 먹고 하는데 마음이 많이 안 좋았어요. 침대를 바꿔주고 싶은데 얘기도 했었고 했는데 맞아요. 와이프는 침대 바꾸자고 말 했었어요. 네, 왜냐면 저는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냥 누워만 있으면 사실 큰 문제가 안 됐었거든요. 계속 피가 넘어오는 상황이어서 눕는 것보다 앉아있는 게 훨씬 낫었고 그래서 바꿔주려고 했는데 끝까지 안 바꾼다 그래서 바꿀 순 없지. 환자인데 고생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지금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지 와 그때는 내 심장이 다 노가 없어지는 줄 알았어. 브라질 월드컵 때는 대표팀 소집 이틀 전 발목을 다쳤고 러시아 월드컵 직전엔 무릎 부상으로 낙마했던 김진수는 부상 진짜 많았구나. 김진수가 이번에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습니다. 김진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 나중에 뭐 잘해주겠지 뭐. 그래 내가 잘해야지 당연히. 근데 왜 그때 제이한테 일기장 썼잖아요. 준이한테도 쓰고 있어요? 이게 뭐야? 있어봐 있어봐. 어? 이게 다 내 머릿속에 다 계획이라는 게 있어. 준이한테는 준이한테는 쓰고 있어요? 그 얘기 나온 김에 준이 데리고 올까? 아니 그러니까 준이한테 쓰고 아니, 있냐고. 언제 혹시 예정? 준이 소리 들리는데? 깼나 보다. 잠깐 데리고 올까? 네. 좋아. 준이. 준이. 어머! 준이야. 준이야 아빠가 준이한테 일기를 편지를 안 써줘도 되겠지? 엥? 준아 아니오 애제 아니오 준이야. 어? 뭐 삐죽삐죽하잖아. 입이 삐죽했어. 울려고 그래. 아들한테 쓸까? 응, 그러게. 응, 삐죽삐죽해. 아 쓸게. 어, 준이 지금 삐졌다. 아니 쓸게 아들. 그치 준아. 어? 아빠는 삐졌어요. 쓸게. 아빠가 잘 쓸게. 네. 제이를 워낙 예뻐하니까 제이한테 일기를 엄청 많이 썼더라고. 아 옛날, 진짜? 어, 예전부터. 한번 여기 서서 너가 한번 읽어볼게. 그래. 한번 들어보자. 한번. 진짜 뭐라고 썼냐 들어보자. 그래, 형이 나중에 아기를 낳았을 때 아 저런 식으로 쓰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지. 형이 또 읽으면서 울지 말고.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읽네. 와 네. 진짜 빽빽하게 쓰셨다. 사랑하는 우리 딸. 아빠가 첫 번째 편지를 쓴다. 우리 딸이 2019년 6월 24일 날 태어나서 제이를 아는 그 순간을 잊지 못하고 아빠 기억에 너무나 잊지 못할 좋은 기억이야. 이제 아빠가 매일 제이한테 기록을 남길 거야. 우리 딸이 매일매일 재미있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아빠가 노력할게. 그리고 아빠 이름은 김진수라고 해. 지금은 모르겠지만 기억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제이에게 아빠가 첫 번째 기록. 제가 어떤 거를 좀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딸한테 이제 편지식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네, 꽤 많이 쓴 것 같아요. 책 한 권 정도 지금 쓰고 매일매일 쓰고 있어서 미안하다는 단어가 엄청 많은 걸로 기억해요.